마창대교 통행료가 또 인상됩니다. 안 그래도 가장 요금이 비싼 곳인데 통행료 인상 소식에 지역사회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지은 기자, 마창대교 통행료가 또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창대교는 민자도로 중에서도 가장 요금이 비싼 도로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인 요금이 내년에 또 3,00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 문제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최초 개통 시 통행료는 2,400원이었으며 지난 2009년 9월 2,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다시 2,500원으로 운영됐고요. 현재 협약에 따르면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어 내년에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마창대교의 킬로미터당 통행료는 소형차를 기준으로 1,471원입니다. 도로공사 기준에 비해 3.13배, 민자도로 평균에 비해서는 1.59배 높은 수치입니다. 거가대교도 통행료가 꽤 비싼 편이죠. 하지만 거가대교보다도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고, 인근 을숙도 대교와 부산항 대교와는 통행료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그동안 경남도에서도 재정 지원금으로 꽤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경남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약 958억 원입니다. 만약 이번에 협약대로 요금 인상이 되지 못할 경우 경남도는 약 2천억에서 3,5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거기다 할인통행권 발급 시 할인되는 금액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료 통행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창원 마산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통행량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마산과 진해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무료 통행이 답이란 지적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2007년 유료화 도로인 안민터널과 창원터널을 무료화한 것을 봤을 때, 마창대교도 무료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물론 무료화도 좋지만 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경남도의 재정 부담도 클것 같거든요. 당장 무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최영두 국회의원이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의사 결정권자인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협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경남도와 창원시의 재정부담 이해관계가 확립이 되고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한 거죠. 일단 경남도는 창원시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성될 특별 전담 조직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통행료가 500원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안에 해법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교통 수요 분석을 통한 자금 재조달과 출퇴근 시간대 적용하는 탄력 요금제 도입, 또 창원시와 주무관청 변경 협의 등에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이나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